지금 보는 방은 영상이 한 10초 뒤에 나올 거고요. 전에 공실이었을 때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고, 지금 나온 호수는 영상 방의 위에 층으로 같은 구조, 같은 크기라고 하십니다. 이사는 10월 말에 10월 달 중에 협의 가능할 것 같아요. 대출 가능하고요. 그래서 크기나 구조 똑같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올리는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가 이미 계약을 한 방이고요. 일요일 날 이사를 들어오는 1.5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어차피 1.5룸 사이즈는 다 똑같고 층만 달라서 미리 다음번에 나올 거 준비해서 영상 찍어 놓습니다. 방은 되게 화이트 톤에 깔끔하고요. 전세로 1억 4천에서 5천 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도 가능하고요. 월세로 나오면은 그때그때 좀 가격이 다릅니다. 월세는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화장실 깔끔하고. 선생님, 이 치수 한 번만 재볼게요. 일단 이 방에 치수. 여기서 여기까지가 2m80이 조금 안 됩니다. 2m80이 조금 안 되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따로 뭐 박스로 쌓아서 창고처럼 사용해도 되고, 2m80이고, 방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3m 20 정도, 3m 20 정도 되고, 여기 주방이 커서 여기가 2m 70, 2m 20 나옵니다. 여기 세탁기에서 여기 냉장고까지가 2m 70, 여기 세탁기부터 벽까지가 2m 20. 그리고 여기 화장실 공간을 뺀 거고, 신발장도 아주 크고. 전세로 나오면은 2, 3일이면 계약되고요. 하루 당일날도 계약이 되고, 월세로 쳐도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